지난 연말 광주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고강도 규제로 일부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전환하거나 분양 시기를 미루는 등 지역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착공을 앞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난 연말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후분양 등 분양 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분양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나오니까 네. 일단은 분양 예정이 현재는 미정입니다. 네. 터다지기가 시작된 광주 북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북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추가되면서 분양가를 재조정하느라 일반 분양 시기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광주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이어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입주 예정인 7~8곳이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를 해가지고 분양 상한제 걸려있는 게 앞으로 일반 분양에 좀 고민하는 사람 말고 한 7~8개가 된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군 브랜드 건설사들의 경우 후분양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 올해 광주 지역 분양이 예정된 곳은 15곳 이상.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속에 아파트 매매 거래 절벽과 함께 광주 지역 분양 시장도 고분양가 제한을 비껴가기 위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